후후. 앙 딱 찍어놔야겠다. 앙. 딱 나왔어. 아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, 골프왕입니다. 오늘은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태광CC를 방문했습니다. 태광CC는 총 36홀로 이루어진 회원제 골프장인데요. 오늘은 그 중에서 북서 코스를 플레이 해보겠습니다. 북코스 1번 홀 파4입니다. 전장이 길지 않고 오른쪽에 해저드가 들어와 있어서 드라이버를 잡지 않고 7번 우드로 티샷합니다. 어디로 왔어요? 공이 안 보여. 자, 저는 120 나옵니다. 120. 네, 120m에서 피칭 엣지로 공략을 했는데요. 살짝 밀리면서 우측에 떨어집니다. 이어지는 버디 퍼. 북코스 2번 홀 파5입니다. 오르막이 계속되는 긴 홀입니다. 네, 벙커를 넘긴 줄 알았는데 턱에 걸려서 레이업을 시도합니다. 야, 겨우 빼놨네, 겨우. 감사합니다. 서드 175. 네, 5번 아이언으로 공략을 했는데요. 힘이 많이 들어갔는지 왼쪽으로 당겨지면서 그린을 놓칩니다. 이어지는 네 번째 샷. 네, 파퍼시 좀 길면서 부담되는 보기 퍼스를 남겼는데요. 북코스 3번 홀 파4입니다. 페어웨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자신 있는 티샷이 가능한데요. 네, 너무 자신 있었는지 힘이 들어가면서 오른쪽 OB가 됩니다. 네, OBT에서 네 번째 샷이 살짝 짧으면서 그린 옆 벙커로 들어갑니다. 와, 프로 프로. 우와. 우와. 운. 정말 다행히 벙커 샷을 잘 붙이면서 OB파 더블로 마무리합니다. 오. OB파. 북코스 4번 홀 오늘 첫 파3입니다. 실거리 150m에서 7번 아이언으로 공략을 했는데요. 잘 떨어지면서 버디 찬스를 만들어냅니다. 5번 홀 파4입니다. 무난한 파4로서 전장도 길진 않습니다. 네, 드로우가 걸리지 않아서 푸시성으로 날아갔는데요. 비탈 맞고 잘 내려왔습니다. 빗방울 떨어지네. 네, 또다시 버디 퍼트. 오, 많이 본다. 아, 북코스 6번 홀 300m짜리 파4입니다. 이 티샷은 정말 이날 오잘공이었습니다. 오잘공.
어떻게 쳤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. 너무 잘 맞아서 그린 근처까지 다 왔습니다. 네, 여러분. 티샷 오잘공 치고 이 기분 다 아시죠? 벙커에서. 네, 북코스 7번 홀 파5입니다. 네, 티샷이 또 밀리면서 우측 해저드 쪽으로 날아가는데요. 괜찮을 것 같아요. 네. 따라서 세컨샷을 쳤고요. 이어지는 서드샷. 네, 러프에 잠긴 데다가 왼발 내리막이라서 좀 어려웠습니다. 북코스 8번 홀 파3입니다. 실거리 120m에서 피칭 엣지로 공략을 했는데요. 다소 당겨지면서 왼쪽 엣지에 떨어졌습니다. 눈에 보이는 경사가 엄청났습니다. 그래도 꽤 잘 읽으면서 잘 붙였고요. 이어지는 팝업. 아, 나이가 있다. 네, 북코스 마지막 홀 파4입니다. 63m 로브 엣지로. 아, 컸어. 컸어, 컸어. 네, 버디펏 무난하게 잘 붙이고 파펏을 성공하면서 전반 6오버로 마무리합니다. 자, 후반 서코스. 네, 서코스 1번 홀은 파4입니다. 네, 이게 변명이 아니라 제가 술을 잘 못하는데 그늘집에서 맥주를 좀 많이 마셔가지고 변명이네요. 네, OBT에서 네 번째 샷도 그린을 놓칩니다. 네, 더블 보기 퍼도 놓치면서 오늘 처음으로 트리플을 기록합니다. 서코스 2번 홀 파5입니다. 오, 귀찮아. 네, 정말 잘 맞으면서 이쁘게 하이드로우로 날아갔는데요. 벙커를 넘기면서 약간 애매한 위치에 떨어졌습니다. 나이가 너무 안 좋아서 레이업 했습니다. 자, 100m. 네, 이 샷이 오늘 친 그라운드 샷 중에 가장 잘 맞은 샷이었는데요. 너무 잘 맞아서인지 한 15m 정도 오버하고 말았습니다. 나이스. 아, 오! 진짜 잘했다. 여기서 쳤어야 되는데.
서코스 3번 홀 파 3입니다. 네, 실거리 115m였는데요. 방금 전 홀에서 샷이 너무 길었어가지고 좀 달래친답시고 쳤는데 너무 달래쳤습니다. 네, 온그린에는 실패했었지만 어프로치를 잘 붙이면서 바로 마무리합니다. 아니 뭐 줄서 된다고 하셔가지고. 4번 홀 480m 파5입니다. 네, 요즘 날씨가 더워져서인지 이 아이폰이 발열이 좀 많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촬영이 중간에 끊겨요. 그래서 티샷과 세컨을 못 찍었고요. 자, 서드샷. 어머! 어우, 넘었다. 오, 나이스. 벙커만 들어가면 돼. 터치가 좋아서 좀 기대했었는데 많이 짧았네요. 경사를 보긴 봤는데 뭐 경사가 워낙에 엄청나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. 더 봤어야 되네. 그래도 보기 퍼트 성공하면서 보기로 마무리합니다. 서커스 5번 홀이 핸디캡 1번 홀입니다. 파4. 네, 전반에는 계속 좀 티샷이 밀렸었는데요. 후반에는 좀 당겨지는 샷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까치들 귀여워. 150, 딱 150. 정확하시네 대리님이. 아이고 좋죠. 감사합니다. 긴 거리 버디펏 그래도 홀 근처로 잘 보냈는데요. 어! 어! 대박. 보기입니다. 보기. 네, 서커스 6번 홀 파4입니다. 개인적으로 제가 좀 어려워하는 홀이기도 한데요. 네, 온그린에 실패하면서 어프로치를 했는데 이게 그린에 올라가지 못하면서 이때부터 헤매기 시작합니다. 야, 이거는 모쇼 게임이 이래. 아! 오케이. 야, 씨. 네, 이제 세 홀 남았습니다. 서커스 7번 홀 파4. 네, 티샷이 또 당겨지는데요. 다행히 맞고 네, 페어웨이 한가운데까지 잘 내려왔습니다. 그러니까 엄청 열심히 내려오네. 140 앞바람. 왼쪽. 어? 들어갔어. 못 넘어간 것 같죠? 네, 세컨샷이 그린 앞 해저드에 빠지면서 네 번째 샷을 하게 됩니다. 왼쪽이야. 고맙습니다. 오늘의 마지막 파3 8번 홀 130m. 와, 이거 노리고 들어오다 이거. 대박. 오, 잘 맞췄다. 감사합니다. 딱 맞췄다. 진짜. 감사합니다. 네, 티샷이 너무 좋았습니다. 자, 버디 찬스에서 버디. 네, 오늘의 마지막 홀입니다. 길지 않은 파4.
돼. 네, 정말 끝까지 당겨지네요. 하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. 110. 아, 우측이다. 나이스. 어? 뒤로 넘어간 것 같죠? 어프로치를 정말 잘 쳤습니다. 네. 가까이 붙이고 이어지는 팝업. 오케이, 고기입니다. 네, 전반 6오버, 후반 8오버, 합산 14오버를 치면서 오늘 라운딩은 86타로 마무리하였습니다. 태광CC는 서울에서 접근성이 좋고 관리도 잘 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자주 찾는 골프장입니다. 오늘 플레이 중에서는 특히 숏퍼시 좀 아쉬웠는데요. 짧은 거리의 팝퍼스를 놓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. 물론 티샷도 그닥 좋진 않았죠. 전반에는 이렇게 밀린 티샷이 좀 나왔고 후반에는 반대로 또 당겨지는 티샷이 나오면서 스코어 관리에 좀 애를 먹었습니다. 어프로치도 안 좋았네요. 네, 어프로치도 이렇게 짧은 어프로치, 좀 터무니없는 어프로치들이 많이 있었고요. 파3 티샷도 안 좋았네요. 네, 이것도 많이 짧았었죠. 네. 오늘 좋은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86타를 칠 수 있었을까요?